작년에 본인 인생에서 좀큰 변화가 있으라 했거든요. 결혼 언제 했어요? 27. 27에 작년에 변화가 있으라 했는데 못했을 거예요. 이 뭔가를 깨트리고 싶고 변하고 싶거든요. 본인은 이혼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생활에서 뭔가를 변하고 깨트리고 싶은데 작년부터 그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좀 변화주고 싶지 않아? 돈이 왜냐하면 턱없이 부족해. 본인 성에 차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은 멋있게 살고 싶어요. 진짜 멋있는, 그냥 주부가 아니고 애 엄마가 아니고 멋있는 여자가 되고 싶거든.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은 욕심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멋있고 싶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짜증이 나요. 근데 애꿎은 남편을 들볶고 있는 꼴이거든. 남편은 근데 굉장히 사랑하실 건데. 네, 사이 좋죠? 네. 이 사람 없으면 본인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일찍 결혼했지만은요, 잘 만났어요. 두 분은 별로 싸우는 게 없어. 그죠? 근데도 왜 이렇게 뭐가 부족해? 돈에 대한 그게 좀 많아요. 본인은 호화스럽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 아직도 어리고 일찍 결혼했잖아요. 앞으로가 호화스러워지면 돼요. 그러려면 본인이 노력을 더 해야 돼요. 애를 둘을 가지고도 또 하나를 더 가지고 싶다 할 거거든요. 애를 많이 낳고 싶어 할 거예요. 예, 네, 남편 그런 건 없어요? 애를 낳으면 지금 하나예요? 근데 하나를 더 낳잖아요. 그러면 또 낳고 싶어 할 거예요. 애에 대한 욕심이 생길 거예요. 네. 본인이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요. 씩씩하고 일을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다방면으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아직은 어리니까 그런데 애를 더 낳아서 뭔가를 또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애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일에도 그렇고, 욕심이 다 많아. 다 1등 해야 되고, 다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현모양처도 하고 싶고, 멋있는 여자도 하고 싶어요. 능력 있는 여자도 하고 싶어요. 근데 장사하고 싶을 건데요.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21년, 21년이요. 3월. 21년이면은, 그럼 2년, 이제 3년 22년 됐어요. 째시잖아요. 괜찮죠? 본인이 장사를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작년에 제가 그랬잖아요.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돈에 대한 거든지 거기에서 새로운 뭔가 바꿔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그걸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또 변동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자리를 옮기든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본인은 만약에 이 장사를 접는다 해도 그래도 또 장사를 할 거예요. 또 하고 싶을 거예요. 사실은 장사 가고 싶지 누구 밑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네. 직장 들어가시려고? 이거 접고? 저는 근데 본업을 하면서 지금 서브로 장사를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좀 고민 중인 게 아예 그냥 장사를 접고 본업에만 다시 충실을 해서 그냥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말이 장사를 하고 싶을 거예요가 나왔거든. 그래서 아. 지금은 경기가 힘들고 이러니까 장사로 인해서 큰 수익이나 이게 안 되니까 본인이 접고 싶은데 되게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남들에 비하면 그죠? 되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접기도 아까워요. 왜냐면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요. 본인 성에 차지는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장사하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떤 거냐고요? 음식점이요. 본인이 여기 계속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붙어 있어야 이제 제가 제 성에 찰것 그쵸. 같아서 근데 그래서 본업이 있다 이제 했잖아요. 본업을 이제 주 1회만 하고 네. 바꾸세요. 그러니까 본업을 주 1회로 하고 장사에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세요. 계획을 그게 세웠어요. 작년부터 했어야 돼요. 애기가 태어나서 그쵸. 못했어요. 그게 또 문제야.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큰 변화가 있었을 건데요 했잖아.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난 것도 우리 그래도 생활에서 보면은 큰 재산이고 보물이에요. 근데 거기서 작년에 보면 변화가 일어나서 본인이 금전의 운으로 보면 작년에 변동을 했어야 돼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서 좀 늦었으니까. 근데 올해는 그 계획을 세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붙어 있으면 여기 장사 잘 돼요. 그래요? 본인은 돈복이 있어요. 일하는 만큼 돈이 들어와요. 자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업을 주 1회로 하고 뭐 여기에다 붙어 있을까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사 괜찮죠? 그랬잖아요. 괜찮을 자리예요. 그리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던져 놓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매출이 안 올라서 그래요. 여기 매출 오를 거예요. 올해는 음력 4월. 음력 4월 달부터 운이 더 좋아져요. 금전이. 지금 음력으로 윤 2월이거든요. 그럼 음력 4월부터 해서는 금전의 운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정리를 해서 음력 4월부터는 금전의 운도 좋아질 때니까 본인이 또 붙어 있으면 돈더 벌겠죠? 돈 버세요. 본인은 돈 벌면은 힘나. 그리고, 몸은 힘들어도 즐거운 사람이에요. 내 몸이 고돼도 돈만 벌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고 에너지가 막 솟아나. 돈만 보면 막 힘이 막 솟아나.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사이도 괜찮고 남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부러운 부부예요. 그리고 두 분은 계속 사랑할 것 같아. 본인이 이탈하지 않는 한은 남편은 이탈하지 않을 것 같아. 아, 그런 것도 본인이 봐도 그렇죠? 나오는구나. 무던한 사람이고 일편단심이에요. 근데 본인은 끼가 있어. 잠깐 이렇게 눈 돌릴 수 있어, 본인은. 그리고 어릴 때부터 본인은 끼가 많아서 남자를 많이 만났어야 되고 친구라도 많았어야 돼요. 주변에 사람이 많고 어울리는 사람이 많은 사람. 본인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근데 음식점이라고 해도 이게 배달이 많은가? 배달업 쪽이죠. 예. 네. 이걸로 하더라도요. 바쁘게 주문받고 음식 빨리빨리 내주고 하면 본인은 막 신나. 그 안에만 있어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확장을 할 거예요. 나이가 더 들면. 40대 되고 하면 좀큰 식당을 한다던가, 카페를 한다던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여기에서 다른 변동보다 본인이 여기에 붙어 있으세요. 그 변동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가게를 정리를 할지 안 할지 사실 그게 그죠? 그러니까 고민이었거든요. 제가 볼때 올해 변동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제가. 붙으면 장사가 더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여기 터 기운 자체가 괜찮아 보여요. 본인이 안 붙어 있어서 그렇지 안 되는 자리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배달인데 본인이 붙어 있으면 기운이 살아나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안 되면은 뭐 접든지 하면 되죠. 근데 접으면 분명히 본인은 답답하고 결국 장사를 또 시작할 거예요. 또 다른 걸 찾아서. 그러면 손해잖아요. 사실 이거 지금 가게 넘긴다고 해서 돈 많이 받고 넘길 수도 없는데 지금 요즘 시기가 힘든 건 알잖아요. 권리금 많이 받고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안 팔려요, 그리고. 어차피 해야 돼. 이거 내놓는다고 금방 안될 거예요. 어차피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은 통이 커. 나중에 이거 하나 하고 하나 더 차려서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래도 돼요. 그리고 본인은 배달업으로 한다 해도 간단한 걸로 해야 되는데. 응, 음식 간단한 건데요. 디저트류라서 응, 디저트도 있는데 나 닭강정 보여요. 간단해.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본인 나중에 닭강정 해보세요. 갑자기. 디저트 지금은 이걸로 하고 나중에 하나를 더 차린다 했잖아요. 그렇게 단품 쪽으로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메뉴 있는 거 말고 그걸 하나 더 차려도 돼요. 본인 돈 엄청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예. 네.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나를 더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하나를 더할수 있거든요, 본인이. 여기는 본인이 붙어서 하고 하나는 뭐 직원을 놔두든 어떻게 해도 돼요. 근데 남편하고 같이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남편은 남편 일을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두 가지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할수 있어요, 본인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시면은 돈을 엄청 많이 버실 것 같아요. 괜찮을 거예요. 사주에 금전의 운도 괜찮고 만들어내는 재주도 있고 본인이 움직이는 만큼 돈도 되고 크게 걱정할 것도 없고 괜찮아요. 그럼 자식운이 막 나쁘고 그런 건 없어요? 자식 운이요? 하나 더 낳으시려고? 본인 사주에 아들 하나, 딸 하나는 있어요. 아, 딸이 있어요. 네. 아들 하나, 딸 하나는 있어요. 근데 애를 하나를 더 놓자면 내년에 낳아도 되고요. 내년에 가져서 내후년에 낳는 게 좋겠어요. 내년에 가져서 예. 네. 내후년이요? 내후년에 낳는 게 좋아요. 지금보다는. 올해는 어차피 지금 가진다 해도 뭐 빨리 가진다 해도 뭐 힘들잖아요. 내년으로 가죠. 그래서 내년에 가져서 내후년에 낳는 게 좋아요. 애는 하나 더 낳아도 돼요. 딸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다. 본인이 더 좋긴 하겠어요. 근데 본인은 애도 키우고 일도 하고 다할수 있어요. 체격은 작은데 에너지 넘쳐요. 그리고 바쁜 걸 좋아해요. 본인은 정신없고 바쁜 걸 좋아해요. 가만히 있으면 더 심심해서 안 돼. 자꾸 잡생각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일해야 돼요. 본인이 일하고 돈 벌고 일하고 돈 벌고 계속 그러면 돼요. 그래야지 남편을 덜 긁어요. 지금 사이도 좋다 하고 남편이 잘해주곤 하지만 많이 긁거든. 제가요? 응.
좋을 때는 엄청 좋아가지고 해맑게 웃었다가 신경질 나면은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거든. 드럽네 성질. 좀 극과 극이네. 중간이 없어. 그래서 오늘은 좀 호강에 바친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기분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선택했을 거예요. 제일 편해.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제일 편해요 저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본인 애도 닮았겠죠? 그렇죠. 본인은 자식으로 인해서 고생할 수 있어요. 그 비유 맞춰준다고. 애가 고집이 좀 셀 거예요. 아직은 애기니까 모르는데 고집이 셀 거예요. 본인하고 똑같다 그래. 아 진짜요? 남편 무던한데. 무던해. 뭐 화내는 일이 없는 사람 같아. 본인이 막 화를 내든 뭘 어떻게 하든 어쩔 줄 몰라고 맞춰주려고 하지 무관심하지도 않아요. 그냥 항상 마음에 그냥 요선을 지키는 사람 같아요. 감정 기복이 심한 게 아니라. 근데 아들이 그럴 거예요. 본인처럼. 저처럼요. 한번 당해봐라. 이거지. 겪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건강 같은 거. 건강은 혹시? 괜찮아요. 건강은 뭐 크게 나쁜 거 없어요. 아기가 조금 아파서.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기를 좀 약하게 태어났는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어떤 치료가 필요해요. 애가 치료가 필요하대. 그러고 나서는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요. 얘가 그런데 뭔가 좀 발달 장애 쪽으로 좀 들어와요. 신체가 되든 정신적이 되든요. 그게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뭐 단명을 하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애가 어디가 아파요? 네, 신장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러니까 뭐 정말 단명이라던가 크게 문제가 있다던가 평생의 고생이라던가 이런 건 안 보여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뭔가가 얘가 근데 신장 기능이 좀 약할 거예요. 뭐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거 치료가 된다고 보여요. 병원에서 치료된다 하지 않던가요? 아직 그런 얘기는 딱히 한 게 없어요. 크게 심각한 건 아닐 건데요. 아 그래요? 근데 본인이 볼 땐 애가 조금만 아파도 심각하지. 근데 병원에서 아니면 준비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없어 보이거든요.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없는 시기라서 그런 거. 그렇죠. 그리고 이 신장 쪽을 보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막 커질 수도 있는 그거라고 하지 않던가요? 신장이 커지면 문제가 된다. 안 커지면 괜찮다 하지 않던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떤 쪽이에요? 아예 그냥 이식 수술을. 근데 얘가 신장 쪽으로 안 좋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부풀어 오르던가 하면 문제가 될 그건데요. 지금으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나중에 치료 뭔가 그래서 의학의 도움을 받고는 괜찮아지겠다고요. 그래서 이식을 받으면 되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신장이 이렇게 큰 게 보여요. 크게 보이는 거 보면은 얘가 지금은 어쩔 수 없고 나이가 조금 더 들고 하면서 뭔가 이식을 받든지 하면은요 괜찮아질 거예요. 단명 아니래요. 그리고 뭐 평생에 약을 달아놓고 먹어야 되고 백혈병이 막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괜찮대요. 괜찮으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럼요. 괜찮아 보여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둘째를 가질지 안 가질지 그게 많이 고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급하게 지금 가지면은요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부의 운기라든지 본인하고도 궁합이 맞아야지 잘 살거든요. 그래서 내후년에 낳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불안하면 제가 얘 큰일 났다 빨리 어떻게 해라 할 건데 그게 아니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좀 크면은 수술을 받을 지금은 수술 못 받을 거예요. 지금은 이식하기도 힘들 건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고 나면은 그러면 이식을 받고 그러면 괜찮아져요. 그러면 신장이 이렇게 조금 커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걸 보면 나이가 좀 들어야 될 거예요. 그때 돼야지 될 거고 그 안에는 큰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때 이거 잘 고쳐질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승질 부리지 말고 너무 본인만 힘든 거 아니잖아. 까탈스럽게 너무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내 아이로 인해서 그러면 고난이 들어와요. 본인이 내 남편한테 하는 만큼이 여기 더 신경 쓰든 힘들어지든 애가 크면서 고집 부리고 본인하고 똑같이 하든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고집을 부려도 다른 쪽으로 공부하는 쪽이든 뭔가 배우는 쪽이든 고집 부리도록. 그러니까 본인이 좀 욱하는 게 있어서 그래, 성향이. 엄청 잘해주고 밝고 좋으면서도 욱하는 게 있어서요. 그걸 조금 화를 조금 내리면 좋으실 것 같아.
괜찮아요. 큰 사고 나거나 이런 것도 안 보이고 부부에서는 몸으로 뭐 크게 다치거나 안 좋거나 이런 건 없어 보이니까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